할 것 같다 그랬지 이거. 자 우리 팀장님 네드 팀장님. 네. 아까 게임에서 네. 이겼는데요. 네. 저 어떤 전략을 펼쳤습니까? 저희 팀원은 상대 팀은 붙어졌는데 저희 팀은 뭉쳐 있어서 확실히 도움이 됐습니다. 단합심하고 또 우리 뭐 동료애를 발휘했다는 거죠? 네. 예, 한번 게임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희 팀은 손발력이 좋고 조준력이 좋으면 재미를 많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게임이 다시 한번 하는데 네. 이번 전략은요? 이번 전략은 어떻습니까? 이번 전략은 상대 팀을 몰아붙여서 나오지 못하게 해서 죽이려는 전략입니다. 예, 우리 팀장님 성함이 어떻게 해야 되죠? 김현우입니다. 김현우, 예, 팀장님. 우리 그 아까 얘기했는데요. 예. 어떤 전략을 펼쳤어요? 저 이제 뒤에서 지원 사격을 해주고 애들이 돌격하면서 지형지물 사이에서 흩어져 있는 애들을 쏘는 그런 전략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략을 하니까 통했습니까? 네, 통해가지고 저희가 30점 차이로 이겼죠.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이번 서바이벌 게임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군대가기 싫어요. 해보니까. 재밌어요. 군대가기 싫어. 머리만 게임 전향해야 돼? 아니요. 총 여기 센스 있는데 이거 맞춰. 여기도 있어요. 여기. 사람만 하는데 여기만. 네. 사람 머리. 머리하고 여기 총기가 여기 센스 있거든요. 이거 맞춰. 내 컴퓨터랑 같은 머리만. 네. 머리 흔들어요. 얘가 중요한 거야? 네. 우리 선생님 그 특전사 출신이라면서요? 아닙니다. 선생님 뻥이었어요? 옆에는 있었습니다. 옆부대는 있었습니다. 특전사 옆부대. 그 애들하고 같이 이제 서바이벌 게임을 직접 하시는데요. 예. 어떨 것 같습니까? 일단 뭐 우리 애들이 일단 첫 게임을 이겼잖아요. 예, 믿고 저는 한 명만 전담 마크 하겠습니다. 한 명만. 한 명이면 상대방 선생님이시군요. 예, 상대팀 선생님. 전략이 통하길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우리,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예, 함양규입니다. 함양규 선생님. 예. 예. 그 애들하고 같이 게임하는 거 즐겁죠? 예. 너무 예.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예,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이게 바로 방송용 미소인가요? 방송용 미소. 네, 정말 재밌어요. 우리 대표사님. 오늘 게임 한번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저기 애들 체험하는 거 보니까 어떻습니까? 선생님, 제가 커트 해주세요. 갑자기 물어보세요. 선생님, 저 레드팀 선생님께서는 한 사람만 전담 마크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대상이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선생님 전략은 어떻습니까? 저희 막부작전. 막부작전으로. 막부작전입니다. 선생님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 이재한입니다. 이재찬 선생님? 이재한. 이재한 선생님. 네. 예. 우리 아까 여기 저기 팀장님이 누구였죠? 아까 팀장님이시죠? 네. 아까 저기 졌는데요. 레드팀한테. 네. 어떤 것 때문에 어떤 전략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까? 전략은 다 좋았는데 네. 에임이 안 좋아가지고 못 죽였어요. 전략 총을 못 맞춰가지고 못 죽인 거. 그러면 모자르시면 낫지 않을까? 예, 그러면 이번 전략은 어떻게 뭐 어떤 전략을 펼칠 겁니까? 이번에 연말이니까 네. 그냥 무지성 돌진. 무조건 돌진할 겁니까? 네. 여기 다른 전략 같은 걸 펼쳐서 누구는 어느 쪽으로 누구는 어떤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보다 그냥 애들이 적은 쪽으로만 돌진해가지고. 이제 부르기로 했어. 왜냐 그렇게 하면 또 뭐라 해야 되지? 애들이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이번은 선생님까지 같이 이제 저 참여를 하거든요. 네. 선생님 참여하는데 선생님하고 같이 하는 게임은 더 즐겁겠죠. 네. 예. 네. 더 이제 즐거운 시간 한번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생은 어떤 전략을 펼칠 거예요? 그냥 아까 말한 대로 같이 돌격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무조건 돌격입니까? 아니면 작전상 어떻게 뭐 다른? 이제 상대가 그 한쪽에 다섯 명 있고 한쪽에 두 명 있으면 숫자가 적은 쪽으로 다 같이 돌진하는 식으로 작전을 짰습니다. 네, 작전에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서바이벌 게임 즐겁습니까? 네. 요걸 이제 배우면 나중에 군대 이제 가게 되면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군대 가기 싫어요. 군대 가기 싫어요? 아니야, 여기 좀 불안하네. 누구세요? 레드팀 가세요. 너 뭐야? 이제는 한국 보자. 저 나비다.